안녕하세요. 친구들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지난번과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아빠가 엄마에게 꽃을 선물해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행복이라고 하는 마음인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떨지 매우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엄마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나도 사랑해요, 여보. 엄마는 아빠를 떠올리면서 행복을 느꼈어요. 네, 편지 쓰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그려볼게요.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의자도 그려보고요. 입체로 표현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쉬워질 거예요. 너무 똑같이 다 따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신감을 가지도록 해요. 책상 위에 책들도 그려볼게요. 아빠한테 받은 꽃다발도 그려볼까요? 책상 위에 작은 화분도 그려볼게요. 네, 칠해볼게요.
네, 배경을 연하게 칠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배경에 또 다른 색연필로 섞어서 칠해보아도 됩니다. 네, 끝났어요. 네, 엄마가 아빠에게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이야기였어요. 선생님 마음도 정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그림으로 예쁘게 표현해보세요. 행복한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행복한 그림을 많이 그릴수록 여러분들 마음도 행복해질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행복해지길 소망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